수제비 차돌박이 냉채, 고기까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홍여진표 여름별미라죠. 간을 안 했으니까 간을 안 했어. 콩을 이렇게 통째로 넣네. 통째로.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까먹어야지. 아니 콩껍데기를 먹으라고? 아, 그래? 까먹는 거야? 그럼 콩만 먹어야 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냥 먹는 건줄 알고 나왔어. 콩껍데기는 먹는 게 아니에요. 콩껍데기 속이로 안 됩니다. 거예요. 네. 밥상의 주제는 책임 못 지는 밥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큰 병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을 해 먹어도 아 여기에는 뭐가 좋다, 여기에는 뭐가 좋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혹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나 책임 못 져? 책임 못 져요. 분명히 책임 못 집니다. 어허, 밥상 컨셉부터 화끈한데요. 홍혜진 도전자가 맡아나는 책임진다는 책임 못 지는 밥상. 거기에 유방암 극복에 도움을 준 건강 비법까지 숨겨져 있다니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와, 밑반찬부터 엄청 많네요. 배부른 거 하나는 책임지겠는데요. 이 미끌미끌한 거에서 바로 그 비린내가 나요. 장어 특유의 비린내. 이거를 깨끗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먼저 진액을 제거한 장어를 청주에 재운 뒤 굵은 소금과 계피가루를 골고루 뿌려두고요. 장어를 찜통에 넣고 15분 정도 쪄내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공정이 더해진다죠. 이거를 이제 제가 불쇼를 할 겁니다. 자, 조심하세요. 어머머머, 장어 불쇼라니. 홍혜진 도전자, 오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네요. 맛있는 냄새 나죠? 이게 냄새가 되게 깊어요. 그리고 식어도 오래가고. 쪄놓은 장어에 토치로 불맛을 입혀줍니다. 그 냄새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오! 맛있는 거야, 먹어야지. 오! 아니, 소금인데? 장어 초벌에 이어 손질한 더덕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얇게 조민 마늘과 튀김가루, 보이차를 넣어 장어에 튀김옷을 입히고요. 더덕은 튀김 반죽에 깨를 넣어 튀겨냅니다. 양념장은 고추장을 기본으로 유자청과 고추냉이를 넣은 후에 장어와 더덕을 골고루 버무려주면 장어와 더덕의 환상적인 만남, 홍혜진표 장어 더덕 강정이 완성됩니다. 나 책임 안 진다. 자, 일로 오세요. 지금까지 어떤 지인의 초대를 받아도 이런 비주얼은 없었어요. 손이 많이 갔네요. 그 정성이 느껴지죠? 홍혜진 도전자의 책임 못 지는 밥상. 원기 회복을 도와주는 보양식들을 퓨전 스타일로 차려냈는데요. 언니의 마음이 탄푹 닦인 밥상이 동생들의 입맛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게 보기에는 좀 이게 뭔가 하겠지만은 이게 안을 먹어보면은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요리는 장어 강정이야. 장어. 이 장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기 영통에서 온 바다 장어야. 그리고 부추에다가 여기 된장 소스를 살짝 뿌렸기 때문에 요 느끼함을 싹 잡아줄 거야. 장어 요리의 새 지평을 열어준 장어 더덕 강정 어때요? 비주얼이 좋았어. 이렇게 예쁘게 담았어. 아기자기하다. 성격 나온다. 이러고 이제 보기 참 예뻤어요. 장어 너무 정말 친노무한다. 장어 너무 좋아요. 매울 그러니까, 거야. 너무 큰 거 잡지 마. 왜? 맛이 불안해가 또. 에이, 둘이 먹다가 하나 기절해도 책임 묻질 맛이라면서요. 손님들 모두 한입 크게 먹어보는데요.
배고파서 더욱 까칠해진 혜리 씨도 맛을 봅니다. 혜리가 제일 무서워, 쟤. 한때 드라마 속 앙숙이었던 혜리 씨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도 장어의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더덕이 장어를 도와준다. 그렇지. 그래서 도와주고 더덕이 있는 거야. 장어가 사실 느끼하잖아. 더덕의 그 아삭한 맛이 식감이 너무 좋아. 그치? 아내가? 느끼한 향이 좋네요, 더덕이.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 근데 짜다. 근데 짜다. 이러면서 빨리 밥 드세요. 짜니까. 근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언니가 좀 짜게 먹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언니가 얘기하는 거는 더덕, 장어, 강정이라 그랬잖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찜 같아. 고추장, 더덕, 장어 찜 같아. 그게 참 애매모호했어요. 이게 장어면 장어인데 강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뭐 이건 뭐지? 약간 눅눅한? 강정인데 약간 눅눅하네? 왜 강정이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난 강정이라면서 좀 이렇게 바삭바삭.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닭이나 닭고기나 그런 거 바삭하게 튀겨도 되는데 장어는 솔직히 바삭하게 튀기면 맛이 없어. 살짝 튀겨야 돼. 그러면 튀긴 후에 식으면 제가 알기로는 HN이가 나와서 좀 안 좋은 물질이 유해 물질로 그냥 먹어. 어때? 일단 가시? 아까 말씀하신 거야? 가시인 줄 알았네요. 부추가 목젖을 찔러요. 뻣뻣해? 영양부추인데? 그러니까 아삭거리는 더덕? 더덕 괜찮았어요. 물컹한 장어. 여기까지 그냥, 그냥 조화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부추가 튀어나온 거야. 느닷없이. 너무 느닷없어가지고. 난 세상에서 그렇게 억센 부추는 처음 봤어. 애가 드세기가. 자꾸 목, 여기 다 까진 것 같아, 지금. 목구멍이. 부추가 망친 거야, 부추가. 네. 부추가 핸섬하네요. 부추 핸섬, 부추 핸섬. 자, 이제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등겹살, 유자, 된장, 초무침. 먼저 토치로 살짝 그을린 양파와 대파에 간장과 고추, 다시마 우린물을 넣고 등겹살을 재워두는데요. 하루 정도 숙성시킨 등겹살은 프라이팬에 칙칙 구워줍니다. 자, 소스인 유자초 된장은 미소 된장의 각종 양념에서 유자청과 고추냉이를 섞고요. 등겹살과 버무리는데요. 고기의 느끼한 맛은 잡아주고 소스로 산뜻한 맛을 살린 등겹살 유자초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요거를 요렇게 섞어서 한번 드셔보시오.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으로 하셨어, 이번에. 요리용 토치까지 이용해 채소와 등겹살에 불맛까지 더했는데요. 과연 손님들은 그 숨은 정성과 맛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진짜 방금 좋아하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부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추가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어. 부추가 왜 좋냐면은 여름에 우리 몸이 덥잖아. 더위를 몸을 갖다가 이렇게 식혀주고 진정해주는 효과가 있대. 이건 아쉽다. 이거 깻잎 같은 것도 들어갔네. 이렇게 부드러워요. 잘 씹히고 입에서 이렇게 껄끌껄끌한 맛이 없고 닭고기 같은 감촉이야.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짜지도 않고. 장어는 약간 좀 눅눅하고 약간 텁텁했다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먹은 이 음식이 약간 상큼하네? 오히려 그랬어요. 좋았어요. 이거 바꾸시지 매일매일. 돼지고기 같지 않다. 원래 이게 메인 요리죠? 이게 메인 요리. 이거 메인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맛있다. 원래는 그걸 메인으로 하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좋은 장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 여름철에? 또 기가 얇잖아. 망했지.
돈을 이중으로 쓰고. 이거는 뭐야?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는 여름에 좋아하는 냉채. 수제비, 차돌배기, 냉채. 수제비, 차돌배기, 냉채. 베트남 음식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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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베트남 쌀국수에서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여기 고기는 아무래도 간을 안 했으니까 여기 그 차돌배기는 간을 안 했으니까. 콩을 이렇게 통째로 넣었네. 통째로.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까먹어야지. 아니, 콩껍데기를 먹으라고? 아, 그래? 까먹는 거야? 그럼 콩만 먹어야 돼. 어떡해, 어떡해. 그냥 먹는 건 줄 알고 나왔어. 콩껍데기는 먹는 게 아니에요. 콩껍데기. 속이는 안 됩니다. 콩만 먹는 거예요. 네. 오늘 왕언니 채면 말이 아닌데요. 수제비, 차돌박이, 냉채, 고기까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홍여진표 여름별미라죠. 쫄깃한 수제비와 아삭한 채소, 구수한 차돌박이의 맛이 어떻게 어우러졌을까요? 근데 그 차돌박이가 질겼어. 숙주도 약간 그렇게 아삭이지만 질긴 듯한 맛이 났고, 이거 언제 씹어서 넘기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싫다? 그래서 내 입엔 안 맞아.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쫄깃쫄깃. 수제비 안 먹어봤어. 수제비 나 아까 하나 먹어봤어. 수제비 없어? 수제비 찾아드릴게요. 수제비가 있는 줄 알았으나 수제비가 없는 차돌배기 냉채. 아, 수제비. 아까 너 하나 먹었잖아. 제가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하나밖에 없어. 이거 여기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그거 수제비인 줄 알았으나 차돌배기. 그러니까 수제비 하나밖에 안 먹었어? 나 아예 안 먹었어. 저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언니 수제비 하나 먹었어? 수제비가 한 개밖에. 나 완전 공 잡았어. 수제비 하나 내가 먹었어. 모두 애타게 수제비 행방찾기에 나서는데요. 모두를 미궁에 빠뜨린 수제비,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수십 개의 수제비를 물에 삶아 얼음물에 넣었고요. 다른 채소들도 빠짐없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조물조물 버무려 물기를 짜는 과정에서 아이고 이런 윗부분에만 손이 갔네요. 그러다 밑에 깔린 수제비를 잊은 채 접시에 담고 말았으니 수제비가 빠진 수제비 차돌박이 냉채가 탄생했네요. 수제비가 무겁잖아요. 그 밑에 다 깔렸나 봐. 그러니까 막 정신없고 급하니까 이쁘게 딱 올린다고 올리는데 수제비가 밑에 깔렸나 봐. 그 수제비가 한두 개밖에 안 올라온 거 있죠. 이거는 감자 샐러드야. 우리 여름에 감자가 흔하잖아. 여름 감자 그렇죠. 최고지. 고향이 어디야, 여기? 저 서울이에요. 아, 그래? 왠지 지방에서 왔을 것 같아요. 저 토종 서울이에요. 곱게 으깬 감자에 각종 채소를 넣어 버무린 감자 샐러드. 여름 감자에 소금에 절인 오이로 간을 했다는데요. 손이 많이 간 음식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레시피의 감자 샐러드. 맛이 어떠세요? 저 감자 샐러드는 우리 애기 갖다 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그렇게 통째 애 반찬으로 딱 이걸... 좋은 것 같아. 너무 짜. 너무 짜, 이거. 조금 짜는데요. 밥을 많이 먹어요. 밥도 먹으면 짜가지고. 밥 한 그릇 더 줘. 어우, 짜. 그래. 먹어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짜. 이것도 짜고 짜. 그러니까 너는 짜게만 하지 마. 그래, 짜게만 하지 마. 짜면은 안 돼, 못 써. 바로 씹네. 저 제일 얼굴 이쁜 채원이 돼야 안 되겠는데. 들어봐, 저거. 저걸 갖다가. 나 먹어봐. 이것도 너무 짜지 않나? 먹어봐. 예. 맛있다. 맛있어, 언니. 짜다고? 아니야. 맛있지. 아니, 이건 진짜 짭짤해. 괜찮아, 조금 짭짤한. 근데 처음에는 짠지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딱 먹으니까 아 짜네 이것도 짜네. 준영이에 할 때는 이거 소금 빼야 되겠네.
그 쟤네들 입맛에 쟤네들 미각에도 만족을 시키고 응? 요 진짜 입맛에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하다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자기네들 뭘 알겠어요? 개뿔? 뭘 알겠어? 나의 깊은 마음을?